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욕실 생활의 슬기삼촌입니다. 자, 오늘은 수전하고 세면기하고 보시면 물때가 정말 많이 끼거든요. 세면기 수전 청소. 일단은 초벌하기 위해서 불림 작업을 위한 베이킹소다. 집에 뭐 이렇게 다 요즘 갖고 계시더라고요. 물때를 줄이기 위한 구연산. 마지막 요런. 집에 뭐 린스, 저는 린스 잘 안 쓰는데 요걸 만약에 발라주면은 이제 광택이 오래 가고 물때가 이렇게 쭈루룩 미끄러 내리는 요런 느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관리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막 해주시면 유지보수에 좋습니다. 준비물은 크게 비싸지 않은 재료들이고요. 집에 있는 수건 쓰셔도 되고요. 집사람이 이거 뜬 건데 부드러운 수세미, 그냥 조금 더 센 거친 수세미, 완전 철수세미까지 쓰면 안 됩니다. 고무장갑. 때밀 때 그냥 밀면 아프잖아요. 찬물 들어갔다가 그냥 밀면. 따뜻한 물에 청소를 하면 훨씬 더 잘 됩니다. 커피포트 한번 해볼까요? 화장실에 왔는데 저희 사무실 화장실입니다. 여기는 사실 이게 표가 잘 날진 모르겠지만 금색깔이에요. 일단 골드 수전이고 세면기도 좀 살짝 더러워져 있어서 같이 그냥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베이킹소다 집에서 쓰는 거 갖고 왔어요. 이 정도 붓습니다. 커피포트에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그냥 담궈놔요. 불림 작업을 할 거예요. 일단은 요 베이킹소다를 세면기에 이렇게 이런 막 누런 떼 있는 부분 있죠. 도포를 할게요. 수전에도. 사실 요 베이킹소다만으로도 굉장히 깨끗해지거든요. 이렇게 뭐 한 30초? 1분? 기다려줍니다. 그 정도 지났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누런 떼들이 있어요. 누런 떼들이 있어요. 구연산 한번 뿌려볼게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닦아볼게요. 이제 청소가 끝났고요. 이제 세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해주셔야 될 게 이제 한번 닦아주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 끝내면 그대로 이제 물때가 다시 끼거든요. 물론 이전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겠지만 그 다음 저희는 이제 광택을 한번 매길 거예요. 집에 있는 그냥 이렇게 안 쓰는 뭐 트리트먼트라든지 뭐 컨디셔너, 뭐 린스 이런 걸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바로 이렇게 물 대면은 볼록볼록 이렇게 번지거든요. 살짝 이렇게 비벼요. 안 보이죠? 이쪽이거든요. 차에 광택 내듯이 이게 수전 보면은 제일 물이 많이 튀는 부분이 이런 데거든요. 주시면 조금 더 반짝이면 오래 갑니다. 한번 보시죠. 엄청 깨끗하거든요 지금. 아 진짜 뭐 빛난다 빛나. 이렇게 이제 유광 수전에 한번 청소를 한번 해봤고요. 저희 사무실 화장실이 두 개거든요. 이제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요 똑같은 환경에 거기는 까만 수전이에요. 까만 수전을 섬세하게 다루지 않으면 기스가 많이 나기 때문에 블랙 세면 수전을 한번 청소하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청소를 한번 해볼게요. 뭐든지 사람이나 기계나 목을 잘 닦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깨끗해 보여요. 블랙 수전은 벗겨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도 사실 위험해요. 이런 애들은 정말 쓰시면 안 되고 부드러운 이런 애들로 청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치약 같은 경우에는 이 연마제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우리 뭐 치석 제거하고 이런 애들이 미세한 알갱이들이 있어갖고 긁으면 표피가 벗겨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블랙 수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처리만 깔끔하게 구연산, 베이킹소다 이 정도만 관리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세면대 청소하고 세면대 수전 청소법과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한번 청소해 보시고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제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